펜질을 바닥에 붙여서 나를 그릴 거예요. 오늘 주화 저는 전시를 전지가 다 그릴 없어서 집에 거죠? 있는 긴 종이를 잘라 붙였어요. 나 그리기 효과는요, 건강한 자아를 형성할 수 있고, 자존감을 높일 수 있고, 부모가 아이를 있는 그대로 수용할 수 있습니다. 팔 벌리고 그리는 걸 깜빡했어요. 주화 팔이 어디 갔냐고. 모으고 있었어. 여러 재료를 펼쳐놓고 자유롭게 꾸미도록 했어요. 눈을 그리고 있는데 좋아하는 토끼처럼 그리고 있어요. 또박또박 소리 나는 구두도 그리고요. 스펀지로 톡톡톡 두드려 보기도 했어요. 양면 테이프로 머리를 붙였어요. 지난번 에버랜드에서 뮤지컬을 봤는데, 마지막에 폭죽이 터지면서 이게 나왔는데, 아이들이 한꺼번에 앞으로 나가서 주워와서 너무 웃겼어요. 휴지심으로 하트 도장도 찍었어요. 이마 하트 이마야? 요즘 부쩍 영어와 한글 문자에 관심이 생겼어요. 페트병으로 고추장도 짜잔. 찍었어요. 엄마 이거 발가 숫자지를 찢어서 치마를 만들려고요. 세상에 이렇게 잘해요. 쭈쭈는 알록달록한 치마를 너 좋아해서 예쁜 만들어 치마 봤어요. 알록달록 치마. 숫자지를 다 찍고 나서 꼭 해야 할 놀이가 있지요. 이렇게 날리면서 한참을 갖고 놀았어요. 좋아, 또 근거리 계속 하고 싶니? 풀로 숫자지 끝부분을 붙였어요. 색종이를 잘라서 벨트도 만들었어요. 손에 물감을 칠해서 손도장을 찍었어요. 우와. 귀여운 귀여운 쭈쭈 손이라고 했더니 기분이 좋았나 봐요. 좋아, 우리 발도장 찍어보는 게 어때, 이번엔 마지막으로. 가만히 있어야 돼. 앉아. 사리리 발도장 찍기 놀이를 있어. 좋아했어요. 빵! 이야! 주화 발도장! 자, 이제 깨깨기! 간지러운데, 직접 진짜. 체험해보니 정말 간지러웠어요. 셀프 발도장 찍기 너무 힘들었어요. 쭈쭈한테 혼났어요. 땡땡이하고 화장실 가서 발 씻는 것도 재밌어 하더라고요. 아이 방 문에 붙여놨어요. 자신의 장점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평소 부모도 아이의 장점보다는 단점을 더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이의 장점을 볼 수 있는 눈을 기르고 싶어요. 영어를 잘하는 공주님이에요. Chu가 그린 것과 색칠한 그림들을 붙였어요. 다섯 살이 되면서 그림 실력이 부쩍 늘었어요. 아빠하고 내가 엄마하고 이건 바늘핀이고 이건 바퀴와예요. 미니는 어디 있어요, 미니? 미니는 여기 있고 미니 여러 가지 있는 핀이에요. 별들핀이에요. 장점을 캐치해서 적절히 칭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